투맨 앞바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이 로빙 패스 끊어냈습니다. 바로 전방으로 내줬어요. 장민호 공으로 잡고 오른발 슛! 장민호입니다. 스코어 2-0. 홈팀 포천시민축구단 전반전 25분 동안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1-0 리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민호 선수는 두 경기 연속골, 이번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방금은 장민호 선수를 바라봤었던 로빙 패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 들어갔었고 장민호 선수가 골문 앞쪽에서 집중력 끝까지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오른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툭차 준공 라인 그대로 깨부셨었던 장민호, 김덕수 골키퍼가 먼저 나와봤지만 장민호의 슈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 로빙 패스, 라인을 깨고 들어가고 있었던 장민호 선수를 제대로 봤었던 이 로빙 패스가 득점 사실상 0.9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장민호 선수 자신의 두 경기 연속 골 힘차게 자축했습니다. 송민호와 이승현 오른발과 왼발입니다. 송민호 오른발! 이런 프리킥 기회에 송민호는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때에 너무나 골대에서 가까웠던 위치였기 때문에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위험했던 상황, 송민호가 이런 세트피스 프리킥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팀의 주장 송민호가 소중한 동점골을 안겨줍니다. 이제 스코어 1-1, 승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아, 방금은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수비벽 옆으로 가는 약간은 낮게 깔리는 오른발 가마차기였거든요. 득점 장면, 네, 이렇게 수비벽 살짝 스치면서 아, 득점이 너무나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바로 수비벽 오른쪽을 스치는 슈팅이었네요. 송민호의 정교한 프리킥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1-1, 결국에는 원정팀 시흥시민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띄워 보냅니다. 정확하지 않았고요. 가운데로 청주 역습 기회.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마르코, 마르코 접었습니다. 마르코, 자, 박수 한쪽 슛! 선제 득점 기록합니다. 김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하용주입니다. 네, 마르코가 딱 이제 길 잡았을 때 바로 살려버립니다.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 아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은성 슈팅 이후에 분위기 살려는 말씀드렸는데 전반전에 골이 나오면은 청주도 이제 마냥 수민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 입장, 김해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자, 여기에서 끊어냈고, 자, 마르코를 거쳐서 슈팅까지. 네, 마르코에 대한 수비가 순간에 분산되다 보니까 청주 수비수들이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 어느 쪽을 좀 견제할지 좀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 틈을 파고든 동료 선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주한성. 올려줍니다. 헤더! 들어갔어! 결국에는 마르코가 응원의 댓글에 보답합니다. 야, 마르코 헤더가 계속 위협적이었는데 결국 또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마르코 선수가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2-0. 팬들한테 가나요? 네, 마르코 선수가 뛰어갑니다. 아, 선수가 이렇게, 자, 마사토 선수거든요. 네, 네. 아, 이거 같은 이제 레인 선수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주한성 선수의 킥은 정말 택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청주 선수들이 잘 막았는데 이때까지 지금 마르코스 프리헤더였어요. 네, 좀 편하게 헤더를 하면서 좀 슈팅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우 지나치고, 네, 바로 쭉 들어갑니다. 네, 조대철의 선제 득점. 네, 이거 슈팅 한 번의 슈팅으로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이게 곧바로 지금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스코어 1-0. 네, 지금 그리고 이 공이 네, 다시 보시죠. 네, 윤용호가 한 차례 밀어줬고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아, 이게 아까 조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그라운드에 물을 많이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이 땅에 떨어지면서 스피드가 더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골키퍼 한 점의 리드. 자,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투지가 보입니다. 왼쪽 측면 정영웅 박스 안쪽까지 심투 한 번에 외발 크로스 뒷쪽으로 네, 한 번에 아! 시민축구단 동점 골을 뽑아냅니다. 네, 지금 이 후반전에 돌입을 하면서 당진이 지금 지속적으로 왼쪽을 많이 노렸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왼쪽에서 시작된 공격이었고 이 컷백 패스를 뒤로 빠지자마자 이 완벽하게 네,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후반전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명성준의 오른발 다시 보실까요? 스로인 날카롭게 들어갔고 네. 센스 있는 정영웅의 터치 그리고 컷백. 지체하지 않고 명성준의 마무리. 네, 지금 이 교체 들어온 선수들끼리 뭐 만들어낸 건가요? 네. 네, 지금 정지용. 정지용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드리블 시도 흔들어 봅니다. 접고 뒤쪽 이 크로스 머리로 기습적인 헤더 이인규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 0. 네, 방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끝까지 집념 있게 이인규가 머리로 연결시켜준 것 그대로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골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이인규 이렇게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경기 1대0의 리드를 화성에게 선물해줍니다. 득점 장면인데요. 이 크로스 연결해준 것 머리로 얹었고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만 그대로 다리 사이로 빠졌습니다. 헤더 원체 헤더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호승 골키퍼가 반응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었고요. 이인규의 헤더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 1대 0 화성FC 홈 준비합니다. 왼발 휘어져갑니다. 먼 쪽에서 떨어졌고요. 조동건 팀의 두 번째 헤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 0. 교체로 들어간 조동건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아, 네. 지금은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을 끝까지 조동건 선수가 대단히 잘 살려냈습니다. 조동건의 리그 3호 골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입니다. 먼 쪽에서 머리로 떨궈준 공이 먼저 있었고요.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을 조동건이 끝까지 잘 살려냈습니다. 까를로스의 첫 번째 헤더로 내주는 과정 굉장히 깔끔했고 이번 득점에 결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건의 시즌 3호 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 0. 홈팀 화성이 두 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윤병건 왼발로 전방 노려봅니다. 서동현 헤더 밀어줬고요. 침투해봅니다. 네, 지금 이 과정 넘어졌고요. 주심 찍었습니다. 경주한선축구단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서동현이 팀에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정태쿤 헤더 서동현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김성환 선수의 발이 서동현 선수의 복부 쪽 또는 흉부 쪽을 가격하는 듯한 서동현 시즌 6호 골을 노려봅니다. 서동현! 깔끔한 페널티킥 팀에게 추격골을 선물해줍니다. 스코어 2대 1. 네, 서동현 선수 오른발 구석으로 제대로 감겨 들어가는 페널티킥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처리. 김진영이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워낙 구석으로 잘 들어가는 페널티킥 처리였기 때문에 공을 건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동현의 추격골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 1. 화성FC의 5월 무실점을 막아냅니다. 뒤로 빠지는 공 김진래 연결시켜줬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인데요. 뒤로 빠져! 동점! 동점! 동점입니다! 스코어 2대2. 오늘 머리들이 빛납니다. 네, 변준범의 2대2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시즌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 변준범이 경주에게 소중한 득점을 선물해 줬습니다. 크로스 이후에 빠져나오는 공 골대에 골포스트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그물 쪽으로 갔습니다. 네, 지금 경주 입장에서는 끝없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득점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수비수 변준범이 해내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2. 경기는 결국 원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네, 파주는 아무래도 3백을 쓰기 때문에 이 측면, 이 센터백의 스토퍼의 옆 공간이 조금 빌 수밖에 없거든요. 자, 잘 뛰어졌고요. 넘어갔는데 자, 들어갔어요. 골! 들어갑니다. 박예찬. 네, 박예찬 선수를 아까 이태훈 캐스터가 말씀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박예찬 선수의 이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아, 전반전 16분에 바로 매듭을 짓습니다. 네, 박예찬 선수의 장점하면 이런 저돌적인 돌파, 이 저돌적인 세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하면서 네, 이 박찬빈 선수가 박요한 선수죠.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를 정확히 받아 먹었습니다. 야, 이 또 약간 크리스찬 느낌이 있는 이름을 가진 네, 선수가 네, 아,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고 여기서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을 하면서 네, 아, 잘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 이거는 네, 센스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거죠. 사실 키가 작은 선수들이 크로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 김승찬 다시 빼줍니다. 네, 크로스 올라가야죠. 서보일 야, 넣어줬고 자, 어, 뒤로 잘 돌려봤다. 슈트! 파주극장 89분에 오픈합니다. 네, 파주극장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업 계속됩니다. 네, 아, 아까부터 계속해서 파주 팬들이 파주극장은 연중무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후반에 교체 투입된 김성한 선수죠. 네, 네, 아,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본인이 직접 무리하게 해결하기보다 뒤쪽에 세도하는 동료에게 정확하게 헤더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극장은 아, 8시 45분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서보일 선수가 왼발로 올려줬고요. 네, 유신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경합을 이겨내고 돌려닫고요. 네, 결국에는 두드리고 두드려서 유신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네, 완벽하게 김성환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이건 놓치기 어려운 찬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입니다. 아, 정말 드라마 같은 이현성이 갑니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끊어냈고요.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네, 지금 수비 라인 일단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앞쪽으로 갔습니다. 한건영, 한건영 들어갔어요. 한건영 결국에는 한건영이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1대0. 앞선 슈팅은 지금 골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건영 선수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터지지만 않았던 오늘 경기 선제골을 부산이 가져갑니다. 후방 쪽에서 한 번에 끊어냈던 부산교통공사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속공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수비 라인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건영 선수의 마무리 정석과도 같은 이 반대편 포스트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각도였습니다만 한건영 선수가 마무리를 해냈고 결국에는 득점 효율적으로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균산 감독은 마지막 교체 카드 류세현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신영준 안쪽으로 아, 연결을 했습니다. 이민우 골! 이민우가 격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2대0. 지금 이 이민우의 골은 부산교통공사의 축포와도 같아요. 네, 완전히 열린 찬스 그리고 정말 마음 놓고 때렸던 슈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FA컵 득점 이후에 리그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부산교통공사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민우 선수가 이민우다운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번의 패스가 연결이 됐고 신영준 선수가 한번 쳐다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짚게 된다면 울산이 노상민 선수를 비롯한 양쪽 윙백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높게 전진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측면 뒷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그 상황을 넣는다면 확실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냈고 연결이 됩니다.
네, 한번 접으면서 가운데까지 왔고 하지만 걸렸습니다. 아, 끝까지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가면서 한번 접고 슈팅. 오, 막힙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면 교체 투입된 황은석. 황은석이 박성배 감독의 부름에 응했고 박성배 감독에게 다가와서 안기고 있습니다. 양주 시민의 팀 컬러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아,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갔던 양주 시민.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공을 잘 지켜냈고, 네, 끝까지 들어갔던 권영성 선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 굴절이 됐고 뒤로 오른 걸 그대로 채차 황은석 선수가 슛을 만들었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빨랫줄 같은 슈팅이 그대로 패스 기회를 가져갑니다. 손 내려갔고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직접 득점 최시원이 마무리해줍니다. 스콜띠영. 아, 네, 방금은 크로스가 시도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키커 최시원이 그대로 골문 쪽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이른 시간 팀의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아, 방금은 목포의 정규진 골키퍼가 반응은 해봤습니다만 공을 건드려보기에는 궤적이 너무나 날카로웠고요.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크로스처럼 감겨 들어갔는데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 최시훈 선수 득점에 힘입어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런 시간에 동점골 넣을 수 있다면 목포 금상첨화할 텐데요. 올라갑니다. 헤더! 말씀드리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FC 목포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대1. 아, 네, 지금 반대쪽으로 너무나 잘 잘라먹는 움직임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어내면서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득점의 주인공은 6번 여재율 선수였네요. 김준섭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을 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번 시즌 두 번째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여재율 선수의 침투하는 움직임, 수비에 공간을 지키는 마킹이 있었습니다만 여재율 선수 그대로 피지컬 살리면서 들어갔고 머리에 제대로 공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여재율 선수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주니오. 껑충껑충 좌측으로 밀어줬어요. 반대쪽 공간 많은데 백승우 가슴으로 잡고 낮은 컵백 스테이호. 다시 한번 크리스찬 팀에게 소중한 역전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1. 리그 마수거리 득점, 이것이 강릉시민 크리스찬에게 원했던 바입니다. 주니오와 재치있는 댄스 셀러브레이션, 자신의 시즌 1호 골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또 마무리 침착한 집중력까지 유지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6교 국화답게 크리스찬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한 셀러브레이션을 또 감독에게 보내줬고요. 백승우의 컵백, 최시원이 슈팅 시도한 것은 정규진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만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크리스찬이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슈팅 좋았는데 세이브도 좋았거든요. 네, 이 왼발 마무리는 정규진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역전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2, 원정팀 강릉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목포는 황은중 골키퍼가 차분하게 잘 잡았습니다. 네, 이게 코리안 사커죠. 크리스찬 세레모니 현지화 완료인 듯.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 대한민국에 합류해서 김진규 더 후방으로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 최진호 송곳 같은 헤더. 최준호 1대3까지 스코어를 벌립니다.
네, 방금은 이 최진우 선수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박스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 팀에게 점수차를 더 벌리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함께 교체에 아웃됐었던 주니오 선수와 포옹을 나눴고요. 황금 헤더였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크로스 궤적. 최진우 이런 찬스는 놓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파포스 쪽에서 최진우 선수가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고요. 넘어지면서 이 헤더 슈팅, 정규진 골키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축하해주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요. 남은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겠죠. 굴절, 박산 쪽에서 왼발 마무리, 하지만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종렬의 슈팅 시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FC 목포고요. 방금은 PK가 찍혔습니다.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이종렬이 PK를 얻어냈습니다. 방금 장면 이종렬 슈팅 시도하는 과정, 뒤쪽에서 지병우가 밀었다라는 판정입니다. 스스로 얻어낸 이 PK, 이종렬이 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만회 골, 이종렬, 네,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스코어 2-3. 그리고 이종렬 선수의 만회 골을 마지막으로 오늘 양팀의 맞대결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이 두 팀의 경기 종료가 됐는데요. 이종렬 선수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유롭게 황한준 골키퍼를 속여냈습니다. 하지만 FC 목포가